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어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테슬라가 마이너스 2%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를 한 이후 마이너스 4%대 애프터장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과 주요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지수가 불안했던 이유, 선물지수가 하락했던 이유는 유럽의 물가지수가 다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금리가 반등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CPI를 보면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예상치가 9.8%였는데 전년 대비 10.1%로 발표가 되었으며 코어 CPI 역시 예상치가 6%였는데 전년 대비 6.2%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 에너지, 식품 가격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영국에서는 물가 상승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수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 원유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국 정책 금리 경로의 추가 수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인플레이션, CPI가 꺾이지 않는다면 당장은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의 CPI, 4월 CPI, 5월달에 발표가 되는데 5월 CPI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내용인데 현재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주요 포지션들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빅테크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 은행은 매도하는 분위기, 중국 증시는 13%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 리츠, 부동산 관련은 매도가 12%, 유럽 증시 매수는 11%, 달러 매수는 5%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에 몰려있다는 점, 여전히 위험한 증시가 위기가 오거나 그리고 증시가 상승할 때도 여전히 빅테크 종목들의 포지션이 가장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12개월에 대한 시장 아이디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이 퀄리티 우위 전망을 지속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고배당 우위 전망 그리고 세 번째 대형주 우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등급 채권 우위 전망 그리고 가치주 우위 전망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고배당주나 대형주 위주로 몰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이 신용 이벤트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펀드매니저 비중이 48%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일단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이벤트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최강자인 테슬라가 급격히 침체에 빠지고 있는 수요에 대응해 올해 20, 30% 수준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단행했지만 확실한 수요의 회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했던 총이익 마진 2020년 4분기 24%에서 지금 현재 16%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당히 마진 관련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베론스에 따르면 판매된 차량당 총이익 마진은 6,800달러로 하락해 전년 대비 15,700달러 비교해 무려 57%나 무너졌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현재 시장의 예상치 85센트에 부합한 주당 85센트를 만들어냈으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23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며 역시 시장의 수정치에 거의 부합을 했으며 테슬라의 핵심 사업 부분인 자동차 부분의 매출은 19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에너지 분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8% 증가한 1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회사는 헤즐라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배치가 전체적으로 3.9kW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전년 대비 360%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이익 마진은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포드의 영업이익률 2022년 약 4%에 불과했고 제너럴모터스는 약 6.6%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마진율이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현재 테슬라의 애프터 주가는 마이너스 4%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지수로 돌아가면 다우는 0.23% 하락한 33,897포인트, 나스닥은 0.03% 상승한 12,157포인트, S&P500은 0.01% 하락한 4,154포인트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보시면 나스닥과 S&P500이 강한 장중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가는 0.34% 하락하면서 80불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었으며 하지만 3월 유가 대비 4월 유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연가스는 2%대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유럽의 CPI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좀 안정된 모습 101.65, 지금 현재 빅스 지수는 19.5로 치솟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M그레이드 인덱스 여전히 탐욕 구간 68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3.59%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가격 지금 현재 인하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마이너스 2%대 하락했으며 지금 애프터장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4%대 추가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으며 메디컬 섹터가 강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QQQ 기준으로 RSI는 여전히 60.61, 60대를 지키고 있으며 CCI는 62.62, 50시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8.38%로 지금 현재 3, 4거래일 연속 그리고 계속적으로 1, 2주 연속 횡보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 슬로우 기준으로 높은 수준, RSI가 63.71, CCI가 87.94, 50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7.97%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빅테크의 실적을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테슬라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데서 현재 증시는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